초당선 뒤편에 어머야 참나무에 지금 버섯이 올해 처음 이렇게 열렸습니다. 저기 무슨 버섯일까요?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버섯 3개가 열렸습니다. 나무 그늘에 오니까 너무 시원합니다. 지금 닭장에는 매월닭님이 닭모이 주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뭐 가볼까요? 뭐 그놈의 닭은 맨날 쉬어. 여기로 닭장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아이고. 알 많이 났어요? 스타기 한 마리. 따끈따끈해? 꼬끈해, 꼬끈하더니. 그 두 개는 이거 두 개는 금방 나가고 따끈따끈해. 어디 만져봐. 그 옆에 거. 아 뜨거. 없네. 여기는 없고 저쪽으로 이동. 뒤에 알랐나 볼까요? 예전에는 이 지붕에도 알을 낳곤 했는데 지금은 안 나와요. 깨 먹었어. 누가? 닭이 깼나봐. 깨 먹은 자리. 시커먼 거. 시커먼 거. 오늘 몇 개 났어? 왜 이렇게 적어? 여덟 개. 여덟 개밖에 안 되네. 저 밑으로 나가면서 이거 가지고. 닭이 또. 네 안에는 안 났어? 저 밑에 없어. 저거 가져야지. 우리 가면서. 알 찾으러 갑시다. 수타가 너는 좋겠다. 암탉이 많아서. 그래도 수타기 어디가. 왜 걔를 왜 걔를 왜 미워해. 응? 저 웃긴다. 응? 이쪽으로 있지 않아? 에? 어디서 뭐 산삼을 다 깨 뜯어 먹었다고? 닭이 여기다 산삼을 심어 놨는데 다 뜯어 먹어서 지금 없다고 합니다. 앵두나무. 야, 앵두가 다 떨어지고 지금 몇 알이 남아 있습니다. 새알. 앵두. 여기 앵두 많다. 앵두? 어. 앵두 따야 되겠다. 근데 덜 익었어. 덜 익었다고 하지? 어, 다음 주에 따자. 빨간데? 아니야. 이게 안 익은 거야. 덜 익은 거라고? 어어. 초록, 저기 뭐지? 주황색 빛이야, 안 돼. 아, 주황색. 안 돼. 와, 여기 더덕도 있다. 그건 저거만에 심어놓은 거잖아. 야, 그래도 와서 익은 거 따먹어. 응? 어휴! 이게 비가 와가지고. 저쪽으로 놔야지. 저쪽 돌아서 와야지. 그럼. 어휴. 근데 안 익었어. 아이 가야 되겠다. 후! 어유, 너무 있다요. 어떻게? 흙이 다 무너질 것 같아. 이거 어디로 나가? 어머나. 난 갈래. 안 먹어. 안 들 익었어. 아니, 익었어. 주황 색깔이야. 이거 색깔이 틀리죠. 이 세 개 빨간 거는 완전히 익은 거고요. 주황빛 납니다. 그 다 따와.
익은 거라고? 아니야, 덜 익었어. 이 정도면 다 익은 거지. 이 정도면 이제 다 익은 거야, 언니. 익은 거? 응. 이게 뭘 빨갛지도 않은데. 다 익었어. 이건 별로 안 크다, 그지? 자, 아, 오늘 또 앵두 따먹느라고 정신없어요. 많이 따먹고 오세요. 난 갑니다. 아유, 밑에 벌써 색깔이 틀려. 나는데 많아. 싫어, 싫어. 벌레가 많아. 아, 나 도망갈래. 벌레가 많아서 도망갈래. 저는 너무 응? 따와 나 거기 계란판에 따와 바구니에 갖다가 밑에다 깔아야 돼. 아니 그 바구 바 계란판에 따와. 자. 그게 왜 다 망가졌어요? 왜?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걸 할 수가 있다고? 다 풀어졌네. 아유, 이렇게 닭장이나 밭에 한번 갔다 오면 이렇게 신발이 난리가 납니다. 그리하여, 아이고. 저는 신발을 닦겠습니다. 옷으로. 신발을 예쁘게 닦고 어, 언니 왔네. 계란 많이 났어? 둘, 넷, 여섯, 여덟 개. 많이 낸 게 아니잖아. 여덟 개요. 딜리하고 앵두 따먹느라고 정신없어. 앵두 뒤에 있는데? 저 뒤에. 어. 언니 컵라면 먹어?